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구독자 번호 주실까? 응. 급하세요? 아니요. 아, 좀 앉으세요. 앉아요. 여기 안 나오게. 네. 응. 멀리 앉으시는 게 나을 네. 것 같아. 응. 보시고 불러주세요. 응. 안산수 오셨다고요? 네. 응. 그, 나는 실점을 봐요. 응. 이름 석자나 나이나 이런 거 갖고 보는데, 오신 분은 내가 볼 때는 올해 문서를 이루거나 하거나 문서 구토를 버리고 세명당을 잡는 수에 깨 있거든요. 그래서 미련을 갖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든 뭘 했든 간에 구토에서 어떤 독을 받든 간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격이야. 힘든 다리 꺾어지는 격이고 그래나서 동서사방이 맥혀 있거든. 그래나갖고 구토를 버리고 세명당을 잡는 수에 깨고 올해는 서쪽이 다 맥혔어요. 그래서 옮길 적에 지금 기존적으로 내가 있던 곳, 뭔가를 했던 곳, 사업소나 장사소에 길을 열었던 곳에서 서쪽을 빼고 동쪽이나 남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고 욕심은 화를 부린다 그랬어. 내가 이런 밖에 없는데 이번절에 할 생각하지 말고 동업 안 됩니다. 또한 인간 덕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알지? 인간 덕이 없어. 이별수가 꼈거든. 인간의 속고 뒤통수를 맞는 수에 껴있어. 특히 엄마는 누군가하고 거래나 투자는 안 돼요. 어딜 가면 우리 같은 보살님 사주라고 하는데 감이 안 돼요. 깡. 공들이고 탑을 쌓던 분은 있어도 숨은 대신 말명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사주라 해더라도 이런 길을 가면 성공을 못하는 격이고 내가 내 성품이나 모든 거에 그게 맞질 않아. 두 가지 사주야. 우리 같은 사주와 인간의 사주에서 내가 장사 길에 길을 여는 오너의 사주가 분명히 꼈는데 내 걸 못 찾아 먹고 있어. 왜 그래? 너한테 뭐 했어? 바보 아니야? 그러니만큼 올해는 그래도 내가 노력의 대가를 얻어. 얻으니만큼 길산 여는 수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털을 버릴 건 버리고 새 명당을 잡는 수에 껴있어. 그러나 욕심은 화를 부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 버려야지. 욕심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원이 있어. 그러면 1원짜리 국한해야지. 거기에 빚을 얻어서 또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면 그걸 못 지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으니까 별 탈 없고 몸수로 보면은 올해 운은 들어서 내가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들어요. 삼재든 안 삼재든 나한테 따라드는 행운년이야. 그러나 몸수로 쳐. 뼈 메디. 몸이 아프다. 예. 그러니까 뼈 메디로 치는 수준이 끼고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병원 시세를 크게 주고 칼대수에 껴있는데 뼈 메디로 칠 때는 허리나 무릎으로 칠 때는 지금 칼 대면 안 돼요. 네, 허리 무릎. 예.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통증을 조금 완화를 시키면서 자연적인 운동을 하면서 길을 여는 게 좋고 오장육부로 보면 장 이거는 스트레스야. 신경성 병원에 가면 신경성 장염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장수가 안 좋은 게 그러니만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서 진료치료 잘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갑상샘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당이 고칠 병이 아니죠. 인간이 고쳐야 되는데 크지는 않아.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니까 미리미리 건강검진 잘하고 넘어가면 별 탈 없이 도와주는 넘어가는 격이고 귀인과 악인이 따라 내가 끝낼 인간은 끝내야 돼. 인연줄에 있어서 이별수 내가 분명히 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낼 인간은 끝내라. 그러나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무인무독하게 넘어가느니 했으니까 괜찮아요. 또 불쌍하고 가엾대 할아버지가요. 어찌 살았노. 하늘은 수건둥이 되고 눈물은 강강수가 돼서 어느 누가 알까. 불쌍하고 가엾느니라. 내 기주야. 이 나립 때까지 나보러 나 먹고 살았고 내가 이 나립 때까지 부모의 덕이 있겠냐 이놈아. 어? 이런 데 와서 하늘 풀고 오늘 풍고 가는 거야.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어느 누구 알 갔는고. 저기 휴지 좀 다오. 불쌍하고 가엽대.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나는 사느라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누가 알아? 어느 누가? 밤을 낮을 삼고 낮을 밤을 삶아서 하루가 여삼추같이 일을 했건만 몸이 부서져서 일을 해도 나한테 따라드는 게 없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엽게 할머니가 어찌 공들이던 할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이야. 금전은 금전대로 홍중천에 떠서 흐트러지는 격이요. 인간은 인간대로 나를 뒤통수 치는 격이다. 불쌍하게 이를 데 없다. 하지만 그래도 신령님 수에서 그래도 불쌍하고 가여워서 노력의 대가로 얻는 수저냐? 한때는 내 목숨 내가 끊을 것도 생각을 했느니.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 길이 있어. 많은 공을 들고 탑을 쌓다 보면 칠성주에서 길을 열고 불사주에서 길을 열어서 도움을 주는 수준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 생각하지 마라. 자식 덕이 있어, 부모 덕이 있어, 남편 덕이 있어. 혼자야. 이제는 앞으로 두고 보셔. 2, 3년 안에 눈물 거두고 나한테 올 일 있어. 고마워서, 반가워서. 여기 신령님들한테 이름 석자 올려놓고 많이 빌고 싶어요 하고 저절로 수절로 와. 근데 당신은 조상에서 흔들어 놓는 것도 아니야. 사주 자체가 덕대가리가 없어. 해치고도 욕을 먹어야 돼. 고독하고 외로운 사주야. 그러니만큼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내가 길산 여름은 괜찮아.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오. 남편 일하는 게 너무 안 돼서 맥혀 있어. 그 남편도 맥혀서 사주가 치고를 못 나가. 그러니까 지금은 놓을 건 빨리 놓고 가릴 건 빨리 가려야 돼. 그게 살 길이야. 미련 맞게 자꾸 지고 늘어지면 오히려 더 구렁텅이가 돼. 아까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고 가려고 하니까. 고집시고 아집시오. 공든탑이 네. 무너지는 격에 집안이. 안 들어요. 큰일 났네. 근데 욕심으로 바로 부른다서 빨리 구토를 버리고 세명당을 잡년수에 껴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하던 거를 손을 놓을 건 빨리 놔야 돼. 왜? 하양세야.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 뭐하냐고. 남편이 당신 말 맞다나 고집시고 아집시고 저밖에 모르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헤쳐먹지. 방법은 없어. 방법은 신령님들한테 매달려서 길을 열든가 아니면 빨리 손을 놓고 다른 저기로 찾든가 해야 돼. 그걸 푼다 하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먹어요. 진짜 안 들어. 그러니 답답한 건 기주야. 분명히 안 될 거 뻔하고 빨리 손을 놓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고집을 씌우고 내 사업이다 장사다 길을 열려고 하니까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니까 기존 죽을 하는 사업이나 장사가 지금 하향세가 끼고 흐트러지는 격이 껴있어. 공든탑이 무너지는 수에 껴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십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들처럼 한 달에 150만 원 생활비 갖다 줘도 그걸로 내가 만족해서 버텨서 살 거니까 어디 그거 아닌 다른 거 좀 해라 해도 아니에요. 그걸로 자기가 그걸로 꼭 성공한다고 계속 1년 미루다 보니까 지금 십몇 년을 미뤄가지고 온 그러니까 거예요. 힘든 다리가 꺾어진다고 네. 하지. 10년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격이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생활을 해.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죠, 지금. 빚은 빚대로 얹어지는 빚대로 수준이고. 자기한테, 자기는 이제 모두 못하니까 다 내한테로 해놔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다 막혀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거 할래도 이거 안 되고. 작년에는 그래서, 그러면 좋아. 돈 안 벌어서 어떡하, 나는 내 딸을 나가서 한다고 제가 버스 자격증 따가서 버스 운전하려고 해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또 돈 때문에 또 막히는 거예요. 그 실험 보증을 그거 끊어야 되는데, 그, 사업자 한다고 해가지고 빚져놓은 거 그것 때문에 신용보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증보험사에서 그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딱 털어야 돼 빨리. 취직도 안 털어요. 안 해. 말해도 안 들어요. 아예 자기 고집 딱 세우면 안 들어먹는 상태라서.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안 살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도 올라왔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다 본인도 보고 있고 뭐 작은 게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그것도 결단을 내릴 수가 없고 한번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또다시 저거 하면 또 뭐 되나 싶어서 사주팔자가 남자 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1부 중3부 어떻게 2부 3부 4부 5부 네. 6부 하는데 인간도 인간다워야지 말을 들어 해먹지. 어? 아니 되지도 않을 거를 왜 이렇게 그냥 풀리는 게 없으니까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맨날 나보고서 이런 자꾸 시비 건다 그러잖아요. 시비나 고비나 어찌됐든 간에 엄마는 이별 수 꼈어. 그리고 내가 살려면 빨리 털 건 털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 그렇지 않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못 단두고 뭐도 안 돼. 오히려 빚은 빚대로 얻는 수준이고 동서사방의 길이 지금 다 막혔는데 빨리 털 거 털어. 올해는 털 거 털고 새로 시작해야 길이 열리지. 절대로 그거 갖고는 안 돼. 근데 지금 그 사업도 지금 그거 하고 정리하고 다른 거로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돈을 투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몇 년 동안 돈을 다 거기다 갖다 였으니까 투자를 많이 했으면 뭐해. 10억을 했으면 뭐하고 100억을 했으면 뭐하냐고. 나한테 지어지는 게 없고 오히려 빚더미인데. 아니 그 빚가리가 빚가리기 바쁜 세월인데 그래서 빨리 털 건 털어야 돼. 미련 버리지. 미련 버리고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어디 가서 좀 뭐라도 보고서리 좀 방토라도 좀 하던가 해야지.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10년 동안 이거 똑같은 방법 매 해마다 지금 반복하는 거잖냐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맨날 그냥 된다 하면서도 내일 줄게 다음 주 줄게. 이제는 저도 이제 너무 지쳐서 돈 달라 소리 하기도 싫고 그냥 내가 벌어서 그냥 조금씩 그냥 쓰고 애들은 조금 주고 하는데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답이 안 서잖아요. 전혀 없어. 전혀. 그래서 엄마는 엄마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불사할머니나 칠성주를 공을 들여서 다 열어야 되고 이 사람 바라보지 마. 그렇다고 엄마 말 맞다나 뭘 하려고 해도 뭐가 맥혀서 지금 안 되잖아. 내가 본인도 털 건 빨리 털어야 돼.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내가 빚을 졌든 남편이 의해서 빚을 졌든 남에 의해서 빚을 져서 내가 그 상황에 넣어도 내가 털 건 빨리 털어야 내가 길을 열어.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 기존적인 버릴 건 버려야지. 버릴 거 버린다고 이제는 뭐 버린다고 해도 답이 없고 안 버려도 답이 없고 다 내가 그랬지 답이 없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 그거 동서사방 다 맥혀놔갖고 막말마서 구판을 벌린다 해도 뭐가 있어야 구판을 벌리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털 건 빨리빨리 털고 오히려 세기를 여는 게 최상책이에요. 그리고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돼. 탑을 많이 들이고. 커피 옛날에는 가끔가 절에도 잘 가고 하더니 요즘은 절에도 안 가고 안 들리니까 부모한테도 안 가고 칠성줄이 엄청 센 집이 돼서 공줄의 길을 열어라니까 부처님 앞에서 공덕을 쌓든지 아니면 안산 주변에 보살님 댁에 가갖고 많은 공을 공덕을 좀 드리든가
지금 큰급판을 벌릴 만한 입장이 못돼. 돈이 너무 동서사방 맥혀 있어갖고. 공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공들이는 거예요? 그 반복로는 나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 저기로. 그리고 아직 희망이 없는 게 아니야. 운이 있어. 길이 있어. 길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인간이 얼마만큼 신의 말을 잘 듣고 길을 여느냐에 딸렸어. 마음가짐을 똑바로 갖고 강하게 갖지 않으면 힘들어, 이거는. 같이 죽는 거야, 다. 식구들이 전부 같이 죽는 길이라고. 있는 듯 없는 듯 다 끌어다가 그 투자를 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빨리 털 건 털어야지. 뭔 미련이 이렇게 많고 욕심이 많아. 욕심은 발을 부른다 그랬는데. 전 욕심 부린 것도 없어. 그 아저씨가 욕심을 부린 거 아니야. 그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고. 그리고 몸 건강해야 돼. 몸 조심하세요. 뼈 매드리 친다 그래서 무릎하고 허리. 그리고 스트레스 위험에다 장염이야. 이거는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시하지 말고. 불쌍하대야.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다 손 벌릴 데도 없어. 여기서 만약시 여기서 또 다른 사람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하면 그 사람 막차 타는 거야. 남까지 죽이는 일이라고. 선택 잘해라. 네. 불쌍하고 가요. 사주팔자가 인간의 덕이 없고 부모 덕이 없고 남편 덕이 없어. 일부종사 못하고 2부종사 3부종사 4부종사인데 인간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만큼 각별히 유념해서 잘 넘어가. 그러나 길이 없는 건 아니야. 희망을 버리면 안 돼. 희망은 있고 길은 있어.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은호공론 잘하면 괜찮을 것이야. 응. 감사합니다. 네. 에휴.